우선 우원식 총괄대책위원회 상임 총괄대책위원장님 말씀 듣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달 전에 우리 김용민 의원이 와서 행진할 때 그때 여러분들과 함께 행진을 했는데 한 달 만에 여러분 뵙습니다. 제 얼굴에 조금 살이 붙었나요? 네. 너무 좋습니다. 15일 단식하니까 아주 몸이 굉장히 건강해졌습니다. 아마 저 핏줄에 있는 기름도 다 빠진 것 같아서 혈압이 약간 높았는데 완전 정상이 됐습니다. 그 사이에 한 1.5kg 좀 늘어서 조금 회복돼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때 정말 부산에서 그 긴 행렬, 또 뜨거운 열정, 또 꼭 막아내겠다는 의지 이런 것들이 한데 모여서 우리 김용민 의원 800km 걷는 그 대미를 잘 장식하는 모습, 그 마무리를 잘 해주시는 우리 부산 우리 당원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속으로 크게 기뻤습니다. 그런 우리 부산 당원들을 이렇게 다시 한번 뵈니까 정말 기쁜 마음인데 우리 다 같이 박수로 아시다시피 지난 단식을 끝내고 그동안 이제 그동안 후쿠시마 저주 활동을 여러 방면에서 여러 의원들이 흩어져서 활동을 하기도 하고 또 따로따로 지역마다 하기도 했는데 이재명 당대표가 우원식 의원님께서 꼭 이 총괄대책위원회를 만들어서 이 한 군데로 다 힘을 모으고 주변 역량을 다 모아서 제대로 대책을 해나가봅시다 이렇게 저한테 부탁도 또 당부도 하시고 해서 정말 이 어려운 중책입니다만 그리고 국민들의 뜨거운 요구 꼭 막아달라고 하는 뜨거운 요구가 있어서 크게 책임감도 느낍니다만 이 일을 맡아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우리 서은숙 최고위원 부산시당위원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미 많은 활동을 했는데 또 새로운 대책위원회를 만드냐 이런 말씀도 주변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대책위원회를 통해서 이 각 지역의 대책위원회를 시도별로 다 구성하고 이 일을 마치 싸움 끝난 것 같이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30년, 100년 싸워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역량을 다 모으고 각 당의 힘도 모으고 시민사회의 힘도 모으고 세계의 양심도 모으고 세계의 과학도 모으고 그렇게 해서 이 일을 반드시 저지하자라고 하는 취지로 총괄대책위원회를 만들고 각 시도당 대책위원회 이렇게 발대를 해나가고 있는데 여러분 이제부터 본격적인 싸움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동의하시죠? 예. 46명의 국회의원과 원외 또 전문가, 전문가 10분까지 포함하면 56분의 그 위원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17개 시도당 그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가고 있고요. 그래서 거기에 전략본부, 정책본부, 또 연대사업본부, 그래서 우리 이수진 위원이 맡기로 했고, 또 국제협력본부도 만들고, 그리고 국민홍보본부, 이렇게 만들어서 5개 본부로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논의를 해가면서 이런 배지도 만들고 스티커도 만들고 이런 작업이 한참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는 민주당의 힘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시민사회 힘까지 다 모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동안 활동하고 있던 시민사회들과도 힘을 다 모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함께 활동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야사당과의 공조체제를 만들고 시민사회와의 연계를 강화해서 국민적 힘을 하나로 모으고 그리고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하는 것을 확실하게 심판하는 걸 넘어서 국제사회의 관심도 새롭게 만들어가는 사실은 후쿠시마 그 원전 오염수 방류를 해서 가장 피해가 큰 나라가 우리나라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부터 이 목소리가 세게 나와야 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그런 목소리를 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대한민국도 괜찮다고 하는데 뭐가 문제냐 이런 세계 여론을 반전시키기 위해서 야당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의 시민사회가 하나로 확실하게 단결돼서 싸우는 것이 이 싸움을 제대로 끌어가는 또
후쿠시마의 원전 오염수 방류를 저지하는데 가장 중심을 세우는 일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세계의 관심을 전환시키는 가장 중심적 축이 이제 비로소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께 보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시작은 17개 시당 도당 17개의 지역 광역 대책위원회가 돼야 됩니다. 각 이 광역 지역 대책위원회에서 시민사회와 다른 당과 연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집회도 하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논의해 나가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산은 부산 시민사회가 함께 힘을 모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함께 힘을 모아주시고요. 그리고 활동도 이제는 상당히 확장시키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일을 국제사회에서 결판을 내야 되기 때문에 국제해양재판소나 런던협약을 확실하게 위반하고 있는 것이어서 재판소나 그 런던협약에 제소를 해야 되는데 그 제소의 주체는 정부입니다. 정부 간 협약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 정부가 나서질 않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정부가 나설 수 있도록 힘을 모아서 압박을 해야 되는 일이 한 가지가 있고 만약에 그렇게 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수단이 있습니다. 이따 자세히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유엔인권위원회 이사회는 정부가 문제 제기하지 않아도 개인이나 단체, 정당이 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저희가 민주당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유엔인권위원회에 진정하는 그 진정서를 만들고 최고위원들이 다 서명을 하고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 일에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각 지역별 집회도 해나가야 될 테지만 저희가 이 선전전을 위한 그 차량도 만들었습니다. 이것을 각 지역에서 잘 활용을 해서 지역사회에 선전하고 또 그리고 그런 국제사회에 호소하는 일을 국민들한테 알리고 참여하게 만들어서 진정인을 확대하고 이런 일들을 해나가는 중심축이 바로 부산시당 그리고 우리 17개 지역의 광역대책위원회들이 그 중심이 되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제 그 18일날 한미일 정상회의를 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뭐 논의를 한 다음에 일본 가기가 25일날 모이면 거기에서 날짜 발표하면 이미 다 지나가는 거 아닌가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이 일은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지금 최소한 30년을 이야기합니다만 이게 30년으로 끝날 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오염수가 계속 나오는 한 계속될 거기 때문에 언제 이 오염수가 끝날지 알 수가 없습니다. 100년 걸린다는 이야기도 있고 300년 걸린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싸움은 시작하더라도 우리가 꼭 막을 수 있도록 힘을 최선을 다해서 모아야 되고 막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부산의 많은 수산업자들의 경제적 이익을 지키는 길이기도 하고 우리 국민들의 건강을 지키는 길이기도 하고 세계의 환경권을 지키는 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막아야 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정말 나쁜 선례가 만들어진 겁니다. 게럿 하딘이 이야기한 공유지의 비극, 공유지를 누구의 것이라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다 함부로 버리기 시작해서 세계의 공유지가 망가지고 그렇게 되면 결국 인류가 파탄된다라고 하는 게럿 하딘의 공유지의 비극이 바다에서 바로 실현되고 있는 일이고 이 일이 시작이 되면 이런 원전 폭발과 같은 일이 원하지 않습니다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만 다른 나라에 또 생기지 말라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그럼 앞으로 다 이렇게 할 겁니까? 그래서 이런 우리 세계의 우리 바다, 우리의 공유지를 지키는 나쁜 선례를 막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꼭 나서서 해야 됩니다. 우리 당원들 믿고 갑시다. 정의로운 우리 국민들 믿고 갑시다. 여러분들이 함께 힘을 모으면 우리가 반드시 해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부산에 우리 당원들이 중심이 돼서 힘을 모아 나가고 그렇게 해서 반드시 승리하는 역사를 우리가 만들어내자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인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힘내서 합시다.